자, 이행 강제금부터 보겠습니다. 예. 이행 강제금은 집행벌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랬지, 그지? 예. 이행을 촉구하는 급부하명입니다. 이행을 촉구하는 급부하명입니다. 그죠? 하명이기 때문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어떤 구제수단을 써야 됩니까? 항고소송을 써야 됩니다. 그죠? 항고소송을 통해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내가 어저께 이야기했지, 집행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벌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죠? 예. 벌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행강제금 벌적인 요소가 남아있는데, 종전에는 과태료라는 이름으로 이행강제금이 많이 과해졌다, 그지? 예, 그래요. 근데 지금도 남아있어. 농지법상의 과태료는 집행벌, 이행강제금이라고 말하는데, 농지법상의 과태료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적용을 받도록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항이다, 이런 말이야. 그지? 예, 그래서 이행강제금으로 바꾸고 비송사건 절차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규정도 폐지해야지 맞다, 이런 이야기지, 그지? 그래요. 또 이행강제금의 예로는 중과산금이라는 게 있어. 국세징수법상의 중과산금. 중과산금은 무슨 말이겠어? 가산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요거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지연이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연이자.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가산금, 가산세, 과징금 이런 것이 있는데, 가산금은 지연이자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중가산금은요, 중복됐단 말이에요. 그지? 가산금의 이중적인 가산금이라는 말이지, 그지? 그래서 요것도 집행벌, 이행강제금의 성격을 띈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지? 할게 별로 없어. 335페이지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불복, 거기 봅니다.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불복. 아까 말한 것처럼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쟁송, 항고쟁송,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인 과태료는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런 게 했잖아, 그죠? 그래요. 자, 두 번째, 직접 강제합니다. 자, 직접 강제할 겁니다. 직접 강제는 불이행에 대해서 신체나 재산에 직접 강제를 가하는 겁니다. 그지? 특색은 있잖아. 일반법이 없어요. 물론 다른 강제집행수단도 일반법이 되긴 없지, 그지? 우리 강제집행 네 가지 중에서 일반법이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사실은. 뭐밖에 없어요? 대집행밖에 없어, 그지? 예. 다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있잖아.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일반법을 두기에는 너무 내용이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직접 강제는 일반법이 없는 이유는 뭘까? 이건 사실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침해적인 요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고 정밀한 요건을 요구해. 그래서 일반법으로 둘 수는 없고 개별법에서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거지. 인권 침해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요. 또 직접 강제는 있잖아. 대상이 전통적으로는 자기 의무 위반, 그다음에 자기 의무, 이거 뭡니까? 비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 비대체적은 딴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거니까 직접 강제를 통해서 성과를 이루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부작위 의무 위반.
그런데 대체적인 자기 의무에 대해서는 직접 강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었어요. 이유는 뭘까? 대집행하고 겹치니까, 그지? 그래서 직접 강제에서는 사실은 조금 이론적으로 설명할 게 대집행과의 관계입니다. 직접 강제의 대표적인 게 이런 거야. 대표적인 예가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 업장을 폐쇄하는 게 대표적인 직접 강제입니다. 영업정지를 명하였음, 그지? 영업정지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으면 업장을 폐쇄하는 거야. 철거명령을 하고 철거명령에 불이행하면 대집행하고 구조가 똑같잖아, 그지? 그래. 그래서 어떻게 구분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거지, 그지? 첫 번째 구분 방식은 있잖아. 독일의 구분 방식,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행정이 자력으로 집행하면, 이게 이제 직접 강제라는 거지. 제3자를 통해서 집행하면, 대집행이고, 이렇게 본다는 견해가 있다는 거지, 그지? 두 번째는, 사실은 이 구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적당하지 않은 그런 견해입니다. 그지? 우리나라에서는, 대집행은 자력으로 해도 되고, 제3자를 통해서 해도 되도록 돼 있잖아요. 그지? 물론, 직접 강제는 제3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직접 강제는 행정이 직접 합니다. 두 번째는 있잖아. 의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 책에 보면 이런 거 있지. 직접 강제 얘가 어디 나와 있어? 중간쯤 보면, 336페이지 중간쯤 보면, 몇째 줄인지는 모르겠어. 생각건대 고위에 예컨대 보시면, 해상에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유해물의 제거, 해군기지법 제7조 2 3항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래서, 해상에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유해물의 제거를 직접 강제 예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직접 강제 예다, 그지? 예.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기준은 제재를 수용하지 않을 때, 예. 제재를 수용하지 않을 때 하는 강제 방식이 직접 강제라는 거지, 그지? 예. 영업정지라는 건 하나의 제재잖아요, 그지? 이 제재에 불구하고도 그거를 수용하지 않고 계속 거부할 때 하는 것이 바로 직접 강제라는 거지, 그지? 예. 철거하명은 좀 다르잖아. 그거 자체가 제재는 아니지, 그지? 예.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그 책에 보시면 생각건대 거기서부터 보자, 그지? 대집행과 직접강제 구분에 관해서는 의무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강제집행에 대한 저항, 제재를 수용하지 아니함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 위에서 예로 본 바와 같이 해상에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유해물의 제거와 같이 의무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또 의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와 저항이 없는 경우에는 대집행, 저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강제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저항이란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제재를 수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좋겠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위반한 영업자의 상품을 강제로 몰수하는 사례나 영업정지 위반하여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한 업장 폐쇄의 경우 영업정지라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 이제 저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직접 강제로 보미 타당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강제징수 보시면 강제징수는 금전 납부 의무에 대한 제재다, 그지? 그 밑에 보면 가상금은 일종의 지연이자에 해당되는 새로운 의무의 확보 수단이고 중가상금은 이행강제금의 일종이다 이렇게 돼 있지. 강제징수의 절차는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지? 독촉하고요, 그 다음에 압류하고요, 환가하고요, 그 다음에 정산, 이렇게 네 가지의 절차로 되어 있다고 그래. 독촉이라는 거는 개고하고 같은 성질을 갖는데, 그지? 그래서 준법률 행위로서의 통지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요. 누군가 진동해놨나 봐. 웅웅거린다. 두 번째, 압류라는 것은 뭡니까? 압류라는 것은 재산권의 변동을 막는 사법행위야, 그지? 그래서 압류를 하면은 재산권을 이전, 뭐 기타 물권적인 변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거지, 그지? 환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환가라는 것은 공매를 말하는 거야, 그지? 이거의 법적인 성질은 뭐겠노? 이게 처분입니다, 그지? 이것도 처분입니다, 그지? 다 처분이야, 그지? 그래서 다 별개로서 뭡니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지? 이렇게 하자가 성계되나? 성계된다, 그지? 성계됩니다, 그지? 성계됩니다. 하자가 성계되면 의미는 어저께 했잖아, 그지? 이거하고 구분해서 공매 결정이나 이 객관식 시험에는 이런 것도 가끔 나오지. 공매 결정의 법적인 성질은 뭐냐, 그지? 공매 통지의 법적인 성질은 뭐냐? 공매 결정은 처분성이 있겠어, 없겠어? 없다고 말합니다, 그지? 공매 통지도 사실행위의 통지, 통보라고 보는 거지, 그지? 그래, 처분성이 없어. 공매 그 자체는 처분성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정산하는 거는 뭐야? 남는 돈이 있으면 돌려주겠지. 모자란 돈이 있으면 다른 재산을 다시 처분할 거고, 그지? 그래. 이렇게 네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된다는 거지. 독촉은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다. 이래 돼 있어, 그지? 시효 중단. 시효라는 건 무슨 시효를 말하는 거야? 소멸시효를 말하는 거야, 그지?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국세채권의 경우에 소멸시효는 5년이지, 그지? 왜 5년이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채권관계는 5년이야, 그지? 일반 채권의, 민법상의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야? 보통 10년이야, 그지? 10년이 원칙이야, 그지? 물론 1년짜리, 3년짜리도 있지만 10년이 원칙이야. 행정법에서는 5년이야, 그지? 그런데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어, 그지? 시효가 중단되면 어떻게 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그지? 시효에는 중단이라는 게 있고 정지라는 게 있어, 그지? 정지는 뭡니까? 그 정지한 기간이 지나면은 앞에 거 연결해서 하는 거고요. 중단은 처음부터 새로 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독촉을 하면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 또 어저께 이런 것도 했잖아. 독촉의 절차를 결여하면 이런 절차상의 하자는 무효 사유냐 취소 사유냐, 그지? 우리 판례는 취소 사유라고 말했다, 그지? 학자들은 이 독촉이 이 체납 처분 절차에서 중대한 절차이기 때문에 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한다는 거지.
압류. 압류는 의무자의 재산이면 동산, 부동산, 무채 재산권을 가리지 아니하나 생활연구 3개월간의 식비는 압류할 수 없고요. 봉급은 2분의 1 이상 압류할 수 없어요. 환가처분에서 보시면 환가처분의 법적인 성질은 공법상의 대리로서 행정소송, 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돼 있지 중간에. 그치? 왜 대리야? 납부 의무자 대신에 국가가 대신에 그걸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치? 대신 납부해주니까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공매를 하기로 한 결정은 내부 행위로서 처분이 아니며 공매의 결정도 단순한 사실 행위로서의 처분성이 없다. 공매 결정에 따라서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체납자의 재산을 취득하는 법률 관계는 사법상의 매매 계약 관계이다. 사법 관계래. 그지? 객관식으로 내면 잘 틀리겠지. 사법 관계라는 점. 청산 및 교부 청구. 매각 대금은 체납 처분비 국세 가산금의 순서로 배분되며 2010년 1월 1일 날 개정됐어. 그지? 개정 전에는 어땠을까? 개정 전에는 세금이라는 거는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갖는 채권이지, 그지? 채권을 변제할 때 변제의 순서는 제일 처음에는 뭐부터 변제합니까? 비용부터 변제합니다. 그지? 비용.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 그런데 돈을 친구 안 갚아. 그러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지? 맨 먼저 제하는 것은 비용입니다. 그지? 두 번째 제하는 것은 뭘까? 이자를 제합니다. 그지? 이자. 세 번째 제하는 게 뭐야? 원금이야. 그지? 그래요. 이게 법리에 맞는 거지. 그지? 그런데 우리 체납 처분할 때 강제 징수할 때는 뭐부터 한다고? 비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원금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국세. 그 다음에 이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원금에 해당되는 거를 먼저 갚게 함으로써 이자를 줄이는 겁니다. 이자를 먼저 갚고 원금을 나중에 갚으면 점점 비용이 늘어나. 그래서 요거는 법리에는 안 맞지만 국민들한테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서만 개정한 규정이야. 그지? 그래서 민법적인 그런 법리하고는 안 맞아. 그지? 체납 처분비 국세 가산금 순서야. 그지? 옛날에는 체납 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서라는 거였지. 돌발 퀴즈 보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당의 부동산을 공매하기로 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다 아니라 그지. 내부적인 결정이라 그랬어. 그지. 두 번째. 공매는 행정처분이고요.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송의 피고는 위임청인 세무서장이 아니라 수임을 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된다. 징수에 대한 불복. 징수에 대한 불복 내지는 부가처분에 대한 불복이지. 그지? 행정처분 중에서 가장 불복 절차가 다양한 것이 국세부가입니다. 그지? 맨 처음에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이의신청이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지?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처분청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지? 처분청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는 처분청이 누가 돼? 세무서장이 되기도 하고요. 지방국세청장이 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 달라.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임의 절차입니다. 임의 절차.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이의신청하고 나면 뭐 있겠어요? 행정심판 절차가 있겠지. 행정심판. 행정심판에 해당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심사청구라는 게 있고
심판 청구라는 게 있어요. 심사 청구는 누가 하는가 하면 이건 국세청에서 합니다. 심판 청구는 누가 하는가 하면 국세 심판원에서 합니다. 국세 심판원은 어디 소속이 돼 있게? 이거는 국무총리실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행정심판 전치주의란 말 들어봤나? 앞으로 배우겠지, 그지?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지금은 임의주의로 바뀌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에 관해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선택적 필수 절차라고 말해요. 선택적 필수 절차. 선택적 필수 절차는 뭐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나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지? 그 다음에 뭐 하게 돼 있어요? 소송이라는 거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많이 하면 세 개 할 수 있어. 그지? 이의신청하고요. 행정심판 둘 중에 하나. 소송. 옛날에는 어땠는가 하면 요거 다 거치도록 했어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폐지되기 전 시점에는 이의신청할 수 있고요. 심사청구, 심판청구 거쳐서 소송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너무 절차가 많지, 그지? 그래서 변호사들이 조세소송을 맡으면 여기는 그냥 결석한다 그래요. 안 나간다 그래. 그냥 지고 소송에서 그냥 다툰다 그래. 왜냐하면 그래야지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 자, 즉시강제. 즉시강제 봅시다. 즉시강제는 다른 강제집행과는 달리 뭐가 없다 그랬어? 의무불이행의 전제성이 없다 그랬어, 그지? 즉시강제는 개념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긴박성이야. 급하단 말이지, 그지? 두 번째는 의무를 명할 수 없음, 이거야. 의무를 명할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 의무를 명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상황이거나 이두 가지라는 거지, 그지? 이 긴박성하고 의무를 명할 수 없음 이두 가지가 개념 요소인데 이 긴박성은 적시강제의 특유한 요소입니다, 그지? 근데 의무를 명할 수 없음은 사실은 특유한 요소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긴박성만 따로 떼서 협의의 적시강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협의의 적시강제. 긴박한 경우에만 하는 거. 그러니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집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간다든지, 그지? 뭐 교통방해가 되는 물건을 강제로 없애버린다거나, 그지? 뭐 이런 것들. 긴박성만 따로 떼서 협의의 적시강제 넣기도 하고요. 의무를 명할 수 없거나 의무를 명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적당하지 않거나 부적당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것이 여유가 없거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디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권력적 행정조사로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불신검문이. 그래서 과거에는 있잖아. 불신검문을 대표적인 적시강제로의 예로 보았다는 거지, 그지? 불신검문을 대표적인 적시강제로 예로 봤는데 요즘은 협의의 적시강제하고 뭐 여기 얘가 협의의 적시강제니까 두 개를 합치면 광의 적시강제겠지, 그지? 그래서 불신검문을 적시강제 예로 보지 않고 행정조사의 예로 보는 견해가 더 유력합니다, 그지? 불심검문이라고 할 때 불심 무슨 말이야? 불심은 이렇게 씁니다. 불심.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뜻일까? 써도 잘 모르겠지, 그지? 나 사실은 써놓고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하고 있어. 내가 할 말하고. 검문은 말 그대로, 그지? 조사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지? 불심이라는 말은 있잖아요. 사실은 깊이 보지 않음을 뜻합니다. 불신검문할 때 영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불신검문할 때
잘 모르지. 당해본 적이 없어서. 불신건물은 영장이 필요 없는 거야. 그지? 영장이 필요 있으면 만약에 여기서 이걸로 적시강제로 이야기하지도 않겠지. 당연히. 영장, 그래요. 불신건물은 그래서 이 깊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얇게 조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게 불신건물이야? 이 소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정되는 그런 지역에서 신체나 가방 같은 걸 검사하는 거예요. 그지? 불신건물을 당해본 사람 없지. 그래요. 나는 많이 당해봤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땐 1980년대 후반에는 무지하게 데모를 많이 할 때야. 그래서 뭐 수시로 불신검문을 했던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그리고 주로 어떤 게 뺏깁니까? 가방 안에 있는 소주병이 뺏깁니다. 왜? 소주병은 화염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가방에 소주병 넣고 다니는 많진 않아. 배에 넣고 다니지. 그지? 그래. 근데 불심이라는 말은 깊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깊이 조사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경찰서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불신검문의 그 다음 절차가 뭡니까? 임의 동행인 거지, 그지? 예, 그래. 강제 동행이 아니라 임의 동행이야, 그지? 그래서 불신검문은 사실은 이게 적시강제로 하기 어려운 것, 또 하나의 이유가 뭔가 하면 불신검문은 거부할 수 있을까, 없을까? 불신검문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나 없나? 정민채 있겠어 없겠어요? 네, 불신검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절차도 생각해 보면 이 동행도 임인데 그지? 예. 근데 거부할 수 있는데 적시 강제야. 이게 뭔가 언밸런스한 거지, 그지? 그래서 불신검문은 적시 강제로 안 넣는 게 맞아. 예. 적시 강제라고 주장하려면 거부할 수 없다라고 말해야지 되겠지. 그래야지 논리적으로 맞겠지. 그래, 요지는 뭔가 하면, 적시강제는 긴박성이라는 측면하고 의무를 명할 수 없거나 명할 여유가 없는 뭐 이런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데, 좁은 의무로는 긴박성만 남아있다라는 거지, 그지? 의무를 명하거나 명할 여유가 없으면 이 행정조사의 측면에서 많이 이해가 된다, 그지? 그래서 불신검문이나 임검이라는 게 있어, 임검. 요새는 잘안 쓰는 말이지. 임검은 우리나라 말로 쓰면은 출입조사입니다. 영업법에 보면은 영업 장에 출입해서 들어가서 조사하는 걸 있지, 그지? 그런 걸 임검이라 그래. 그래. 또 다른 부분은 있잖아. 이거 적시강제와 권력적인 행정조사의 또 다른 구분은 뭔가 하면, 뭐,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구분은, 얘는 있지. 그 자체가 목적이야.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은 적시 강제를 실행함으로써 목적이 달성이 돼. 권력적인 행정조사는 뭡니까? 이거는 강제. 그 자체라는 것은 강제 그 자체가 목적이야. 그지? 그런 말이고. 여기선 강제가 수단이야. 뭔가 하기 위한 수단이야. 조사하기 위한 수단이야. 주로. 그지? 뭐 그런 거라는 말이지. 그 적시강제 예를 보시면 여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 무기사용, 도로교통법상의 주차 위반 차량의 강제견인, 전염병 예방법. 전염병 예방법을 요새는 감염법 예방법이라 그래. 왜 바뀌었겠노? 전염법에서 감염법으로.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염병 그러면은 좀 피하고 싶지, 왠지. 감염법은 어감이 조금 더 부드럽잖아, 그지? 그래서 감염법이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익숙하지 않지, 그지? 예. 뭐, 전염법에도 법정 전염병 1종, 뭐 2종, 뭐 이런 거 있거든. 설명한 거 다시 읽어볼게. 적시강제는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강제격리, 강제퇴거, 강제건강진단, 물건의 영취, 물건의 파괴, 교통장애물의 제거, 무기사용 등과 급박한 사정은 없으나 미리 의무를 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신검문, 뭐 가택출입, 임금검사, 수색 이런 것들이 있다, 그지? 전자의 경우에는 적시강제의 개념이 부과하나 후자는 그렇지 않다, 그지? 그래서 전자를 협의의 적시강제, 후자를 광의의 적시강제로 구분하기도 한다. 후자는 전자를 포함해서 그렇겠지, 그지? 그래요. 나아 봅니다. 건강진단의 강제와 같이 건강진단의 강제는 이거는 적시강제, 규제의 대상이 아니고 보호의 대상이다. 그래서 경찰작용적 법규가 정하는 적시강제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치? 예. 이분이 개인적인 견해지. 근데 사실 그 이분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건강진단, 강제 건강진단이 적시강제냐 아니면 보호의 대상이냐, 그지? 예. 어찌 생각합니까? 원래 그 보건의료법이나 사회보장법은 다 어디서 출발합니까? 경찰법에서 출발합니다, 그지? 강제 건강진단을 경찰법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야?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전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거지, 그지? 예. 그래요. 그래서 보호의 대상이긴 인 점도 있지만, 그지? 예. 그런 점도 있지만 당연히 경찰의 대상인 거지, 거기도. 경찰이라는 것은 어떨 때 작동하는가 하면, 경찰이라는 것은 위험이 현실화 위험. 경찰이 작동하는 그 단서가 바로 위험인 거지, 그지? 예. 여러분 나중에 경찰법을 배우면 위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위험에는 추상적인 위험, 구체적인 위험 이런 구분이 있어요. 위험이 현실화되는 상태를 장애 상태라 그래. 근데 경찰은 언제 발동하는가 하면 구체적 위험 상태에 작동을 합니다. 예. 근데 구체적 위험 상태는 뭔가 하면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이 높은 상태야. 추상적 위험은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이 좀 낮은 상태인 거지, 그지? 예. 거기 뭐하고 또 연결되는가 하면 수권조항하고 연결이 됩니다. 수권조항이라는 것은 경찰권 발동의 근거를 말하는 거지, 그지? 예. 수권조항에는 개괄적 수권조항하고 구체적 수권조항이라는 게 있어. 개괄적 수권조항이라는 건 널리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야. 말 그대로 개괄적, 일반적으로, 그지? 개별적 수권조항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경찰권이 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 그지? 예. 그래서 구체적인 위험이 있을 때는 개괄적 수권조항만으로 경찰권 발동이 된다. 말이 되잖아, 그지? 위험이 눈앞에 딱 덮쳤을 때는 구체적인 어떤 규정이 없더라도 발동이 된단 말이지, 그지? 근데 추상적인 위험이 있을 때는, 그때는 개별적인 규정이 있을 때만 경찰권이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 그런 건 나중에 하면 돼. 어쨌든지. 그래. 자, 적시강제 영장 필요 여부 이거 봅니다. 예. 적시강제에 있어서의 영장 필요 여부하고 행정조사에 있어서의 영장 필요 여부하고 똑같습니다. 예. 여기 행정조사는 뭡니까? 권력적인 행정조사지, 그지? 예. 영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장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나 재산을 수색할 수 있는 것을 미리 허락받는 거예요, 그지? 예. 영장은 누가 발부합니까? 누가 발부하는 영장은 판사가 발부합니다, 그지? 예, 그래요. 그래서 판사로부터 발부를 받아야 되는 거야. 판사로부터 발부받는다는 것은 뭐야? 그만큼 요건이 엄격하다는 뜻입니다, 그지? 예, 이거는 형사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 이 존재한 이유는 뭐야? 인권 보호 차원에서 존재하는 거지, 그지?
자, 학설로는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이 있는데, 긍정설은 뭡니까? 적시강제에도 영장이 필요하다. 왜? 즉, 행정처분과정, 행정강제과정이라고 해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좋다. 그런 측면이고요. 부정설은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데, 인권침해가 있으려면 그것은 이미 형사절차로 접어들 때라는 거지, 그지? 행정절차에서는 인권침해가 있을 만한 그런 소지 있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부정설에서는. 그래. 근데 학설이나 판례는 절충설이라고 돼 있지, 그지? 그런데 실제로는 있잖아. 실제로는 영장을 행정기관이 직접 발부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경찰을 통해 가지고 발부받아서 조사하러 갑니다. 경찰하고 같이.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더 정답이겠지, 그지? 실무적으로는. 이거하고 연결해서 있잖아. 두 가지가 있어요. 행정조사 부분에서 나오는데. 출입 조사할 때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진술 거부권이 행정조사에도 있는지, 뭐 연결되는 겁니다. 다 이게 뭡니까? 이게 형사 절차에서 나온 거잖아, 그지? 실력 행사 이렇게 표현했네. 실력 행사. 기본적으로 이런 논의는 있지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행정적인 행정 강제 과정에서는 참 행정 조사에서 요거 행정 조사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지? 행정 조사에서는 강제로 실력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실력 행사하려면 형사 절차를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진술 거부권은 있느냐 없느냐? 진술 거부권은 사실은 이게 형사 절차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지만 뭐 지가 말안 하겠다는데 뭐, 그지? 그래서 진술 거부권은 있다고 보고, 강제 실현할 수 없다고 보고. 그 행정조사 부분에 보시면 행정조사의 근거와 한계 보면은 절차적 한계, 영장주의, 진술 거부권, 실력 행사 이런 거 있네, 그지? 자, 마칩니다. 이건 행정벌 하겠습니다.자, 행정벌과 다른 벌과의 관계 성질 봅시다. 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과 징계벌의 차이점 뭐야? 행정벌은 일반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지, 그지? 징계벌은 뭡니까? 특별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지? 그런 점에서 다르고요.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은 벌이고 집행벌은 강제 집행의 한 수단이었지, 그지? 형사벌과 행정벌. 형사벌은 반사회성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지?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해, 그지? 근데 행정벌은 행정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반사회성이나 반도덕성에 대한 비난은 아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의 구분은 쉽지가 않지, 상대적이 되어야 되지, 그지? 그 옆에 보시면 형사벌과 징계벌은 병과할 수 있고, 형사벌이 징계벌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으며, 형사사건이 검찰, 경찰 등에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때에도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형사소추 선행주의를 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소추 선행주의라는 말은 형사소추가 진행이 되어야지 징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지? 예. 우리나라는 형사벌하고 징계벌은 별개의 것으로 봅니다. 그지? 다만 감사원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행정벌의 근거. 죄형 법정주의 적용. 자, 죄형 법정주의 적용에서는 죄형 법정주의는 법치주의의 형사법적 표현인 거지, 그지? 법치주의의 헌법적인 표현은 뭡니까? 입헌주의라 그랬다, 그지? 법치주의, 입헌주의, 죄형법정주의는 사실은 영역이 다를 뿐이지 같은 말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지, 그지? 그래요. 죄형법정주의는 뭡니까? 죄와 형은 법률로 정한단 말이야, 그지? 이건 반드시 법률만이 적용되는 거지, 법률. 죄와 형은 법으로 정한다가 아니라 법률로 정한다는 게 죄형법정주의예요, 그지? 그래요. 여기 죄에, 아니 여기 형에, 죄와 형에 행정형벌만 적용이 되느냐, 행정질서벌도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행정벌에 죄형법정주의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지? 보통 행정형벌은 죄형법정주의의 형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지? 그래서 행정형벌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이 된다고 말해. 근데 질서벌의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질서벌은 형이라고 보지 않는 거지, 그지? 근데 사실은 질서벌이 형에 해당되는지, 형이라는 거는 뭡니까? 형벌이라는 말이잖아, 그지? 이게 준말이잖아. 형에 해당되는지 않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대부분은 뭐야? 질서벌은 형벌이 아니라고 보니까 질서벌에 대해서는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질서벌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되나?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되나? 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거지, 그지?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영목? 질서벌은 과태료라 그랬거든. 이거는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될까? 네, 그렇구나, 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질서벌이라는 것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고 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요거는 무슨 원칙에 따른 거야? 법률의 법규 창조력에 따른 겁니다. 이건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거지, 그지? 예.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침해할 때는 반드시 법률로 해라는 그런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질서벌도 법률로 창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사실은 있잖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있어, 그지?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법 20조인지 22조인지 뭐 거기 보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해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뭐에 대해서, 그지? 지방자치법규 위반에 대해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지? 요거는 조례로 정하고 있으니까 법률로 정하도록 한, 그지? 그거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이 지방자치법 이 규정이 있잖아. 1992년도에 개정된 조항인데 개정되기 전에는 어땠는가 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금액은 올리고 벌금은 과태료로 바꾸고 그랬다는 거지. 예.
국민들의 입장에서 있잖아. 위하 효과가 더 큰 건 어떤 거겠노? 200만 원의 벌금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1000만 원의 과태료가 크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지? 200만 원의 벌금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노? 이 벌금이라는 건 있잖아. 이거는 범죄인이란 낙인이 찍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금액이 작아도 있잖아. 사람들은 벌금을 받는 걸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돈은 좀 많이 내도 별로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지? 그래. 자, 엄마, 자, 마무리 안 했네. 마무리하면 있지. 사실은, 조례로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한 이 규정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는 조례에 대한, 조례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서 오는 거지, 그지? 조례의 성격을 준법률설, 법률에 준한다는 견해도 있고요.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에 한정이 된다는 견해도 있고요. 어떤 견해는 법률보다 조례가 더 상위에 있다는 견해도 있어, 그지? 지방자치법 학자는 왜 그래요? 법률이라는 것은 온 국가에 다 적용이 되지만 조례는 특정한 지역에만 적용될 수 있거든. 특정한 지역의 특유성을 반영할 수 있거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례가 법률보다 더 상위에 있어야 된다는 극단적인 견해도 있는 거지. 어쨌든지 지방자치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인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야, 그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 지방자치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라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그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도록 하고 있지, 그지? 맞나? 또 어떤 경우에는 위임을, 법령의 위임을 받아야 돼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데는 법령의 법령의 위임을 받으라고 돼 있어, 그지? 근데 위임은 뭐라고 족하다? 개괄적인 위임으로 족하다, 뭐 이런 거 배웠지. 그래요. 행정벌의 근거, 법률, 법규명령, 조례 했고요. 행정벌의 종류, 행정형벌, 질서벌. 행정질서벌 과태료는 행정형벌과는 달리 형법 총칙이 적용되지 않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적용이 된단 말이지, 그지? 이중처벌의 문제 보자. 이중처벌의 문제. 이중처벌의 문제는 교과서마다 조금 다르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지? 이중처벌의 문제는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이 벌금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할 수 있느냐, 병과 가능성을 말하는 거지, 그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벌금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할 수 있는가? 표면적인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대법원하고 헌재가 다른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지? 대법원은 병과 가능, 이렇게. 헌재는 불능, 병과 불가. 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둘 다 입장은 똑같습니다. 병과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관건은 이겁니다. 부과의 목적이나 취지, 부과의 목적이나 취지가 같은가 다른가가 문제인 거지, 그지?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부과의 목적이나 취지가 똑같으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부과의 목적이나 취지가 다르면 상관없다라고 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그 관련 판례 보시면 대법원 판례는 이런 거야. 대법원 판례는
이 사람이 자동차를 임시 번호판 운행을 했던 모양이지. 예. 이런 자동차 번호판 본 적 있어요? 나무로 된 거. 새 차가 대게 이런 거 붙이고 다니지. 예. 광명시장 이런 거 적혀 있고, 그지? 요거는 한 달인가만 쓸 수 있어요. 요거 지나면 정식 번호판을 달아야 돼. 임시 운행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거를 하고 다니면 이게 뭐 과태료 대상인가 그런가 봐. 그 다음에는 무등록 차량은 이 벌금 부과 대상인가 봐요. 근데 이 차는 임시 운행 기간을 지나서 계속 무등록 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과태료하고 벌금을 다 받았어. 한 행동은 하나인 것 같지만 부과하는 취지는 다 다르다는 거지, 그지? 예. 그래서 대부분에서는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런 거고요.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이거야. 불법 건축물이 있어. 불법 건축을 했어, 그지? 예. 근데 이제 시정 명령을 내렸어. 예. 불법 건축한 거 요것에 대해서는 벌금 대상이었던 모양이지. 시정명령 위반하면은 과태료 대상이야. 불법 건축하고도 시정명령 안 지켰어, 그지? 예,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받게 됐습니다. 예, 취지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벌금과 과태료를 모두 과하면, 예, 이거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판결에서는, 실제로 결정에서는 이 두 개의 행위가 별개의 행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없음, 그래서 인용되지 않았어요. 기각됐어요. 예, 그래요. 시정명령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어. 예? 요 과태료의 법적인 성격은 뭐고? 우리 아까 배웠잖아. 시정명령 위반해서 한 과태료의 법적인 성격은? 정광성, 이거 뭐야? 시정명령이라는 건 뭐겠노? 불법 건축에 대해서 철거명령이야, 그죠? 철거명령 위반한 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과태료는 뭐에 해당이 돼? 하명에 해당이 돼? 그래. 권언형 뭐야, 이거? 이행강제금이요, 그래. 이행강제금. 알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 내에서는 이것이 이행강제금인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거는 뭐야? 사실은 이게 과태료인 경우에는 뭡니까?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주 논쟁점이 많습니다. 벌금하고 과태료는 구분이 아주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행강제금이라는 걸 알면 사실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기본적으로 행정벌과 행정강제 부분은 다 병과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봐. 벌금하고 과징금하고 병과 되겠나? 아니 벌금하고 영업정지 처분, 또 과태료하고 허가 취소 뭐 이런 게 병과 되는가 이런 거 할 수 있거든. 기본적으로 있잖아. 모든 벌과 강제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병과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 돼요, 다. 똑같은 것만 아미님은 다 돼. 예. 근데 실제로는 잘 안 하지. 왜 잘 안 하는가 하면 국민들은 벌금이 뭔지 과징금이 뭔지 성질을 잘 몰라. 근데 내가 잘못한 건 하나밖에 없는데 왜 계속 나를 괴롭히냐 이거지. 민원을 계속 넣는다고. 어디다가 넣어요? 청와대에 넣는 거야.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은 뭔가 하면 종업원하고 주인이 있을 때 종업원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종업원도 벌하고 주인도 벌하는 게 양벌 규정이에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회사 직원도 하지만 회사 대표도. 뭐 이런 게 양벌 규정이거든.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정말 뜬금없는 처벌을 받는 거지. 물론 뜬금없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겠지, 그지? 예상은 하고 있겠지만 어쨌든지 왜 내 잘못이냐 이거지, 그지? 근데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뭐 어떤 의무가 있다 그래? 선관주의의 의무 이런 거 들어봤나? 민법에서 이런 거 배우는데 선임관리상의 주의의 의무, 종업원을 선임하고 종업원을 관리하는데 책임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때의 책임은 간접적인 책임이 아니라 직접적인 책임이다, 뭐 이런 거 배우거든. 그래서 정밀하게 법의 원리로 갖다 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국민이 느끼는 법 감정은 법리하고는 다른 거지, 그지? 하나 잘못했는데 영업정지 했으면 됐지, 그따다가 벌금까지 완전히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근데 법적으로는 사실은 제도가 다르면 병과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취지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 있던 중첩적인 제재를 많이 바꿨어요. 예, 많이 없앴어. 그런데 뭐 지금도 남아있긴 하지. 그래요. 이중처벌의 문제의 답은 뭡니까? 부과의 목적이나 기능이 다르다면 벌금과 과태료는 예, 병과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고의과실의 필요. 고의과실의 필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등장하기 전에는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은 필요 없다라고 했다, 그지?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판례 입장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 그지?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 없으면 뭐가 필요해요? 결과만 필요한 거예요, 그지? 나 잠깐만 형법 이야기 해줄게. 자, 형법에서는 있잖아. 죄의 성립,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의 관문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관문이 뭔가 하면 구성요건이야. 구성요건 해당성이야.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법에서 그 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 그지? 예. 법에서 이러이러한 행위는 징역에 처한다. 이러이러한 행위는 벌금에 처한다. 라는 구체적인 그런 명문의 규정이 있을 걸 구성요건이라고 해요. 이 구성요건은 그러니까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거지, 그지?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지? 예. 두 번째는 위법성입니다, 그지? 예. 그 구성요건에 해당해서 그래서 위법하게 되는 거지, 그지? 사실은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위법성은 당연한 거지. 왜? 범죄에서 위법한 요건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해당되면 위법하게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런데 위법성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의 다리를 자르면 상해죄지, 그지? 그렇잖아. 근데 의사가 자르면 아니잖아, 그지? 그런 걸 뭡니까? 위법성 조각사유라 그래서 정당행위, 정당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지? 내가 사람을 때리면 폭행죄나 상해죄가 되겠지. 상대방이 먼저 날 공격했어. 그래서 내가 때려서 뭐야? 정당 방위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이런 것들은 뭐야?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다가 되는 거야. 요 행위에 해당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단 말이지, 그지?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있잖아. 그런 행위를 했고 또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도 없는데 얘가 정신병자야. 그럼 처벌하기 어렵겠지, 그지? 그런 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책임성이라 그럽니다. 책임성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야. 이 비난할 만한 거 말이지, 그지? 예. 정상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애는 비난해야 되겠지만 정상적인 정신을 안 갖고 있는 애는 비난할 수 없겠지, 그지?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데 고의과실은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 여기에 속합니다. 이거는
구성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지. 객관적인 구성요건이 있고요. 주관적 구성요건이 있어, 그지? 그게 바로 고의나 과실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주관적인 구성요건이라고 그래. 그래서 행정형법에서도 마찬가지야. 행정형법에서도 고의나 과실이 사실은 원칙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근데 행정형벌에서는 당연히 오케이지. 오케이야. 자, 고의하고 과실 중에 어떤 게 더 메인입니까? 메인. 고의가 메인이야, 그지? 예. 똑같은 결과가 발생해도 어떤 심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죄의 값은 확연히 달라진다, 그지? 사람을 죽이는데 죽이려 의사로 죽인 건 살인죄라고 그러지. 뭡니까? 요, 좀, 다리 하나 부러뜨리려고 그랬는데 죽었어, 그지? 상해 치사야, 그지? 한 차례 때려주려고 그랬는데 죽었어. 폭행 치사야, 그지? 그래서 죄의 질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지? 예? 실수로 죽었어. 과실 치사야, 그지? 그건 저 더 다르겠지, 그지? 예? 운전하다가 사람 치면 뭐야? 과실 치사야, 그지? 치사라는 거는 뭡니까? 치사. 거기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하는 거지. 과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벌하지는 않습니다. 왜? 실수는 참을 수 있으면 참아야 돼.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과실을 벌하는 경우는 한 6가지 정도에 한정이 됩니다. 죽은 경우, 상처를 입은 경우, 그 다음에 불낸 경우. 불내면 많이 죽을 수 있으면 위험해. 그치? 실화는 벌합니다. 그치? 실수로 홍수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벌합니다. 그치? 대표적으로 4개. 과실치사, 과실치상, 일수, 그 다음에 실화, 이 대표적으로 네 개지. 딴 거 있는데 생각 안 나. 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지, 그런데 이제 행정벌에서 형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주관적인 요소에 대한 적용이 약합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과태료의 경우에는 고의과실 둘 다 필요 없다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거지, 그지? 예. 그런데 지금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명문으로서 딱 규정이 있어요. 고의 또는 과실 없이는 과태료로 벌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딱 뒀어. 왜?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고 그런 거지, 그지? 예. 옛날에는 그래서 있잖아. 옛날에는 법무부에 질의하는 내용 이런 게 많았어요. 고의 또는 과실도 없는데 과태료 벌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사람 많았고요. 그다음에 과태료에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많았어요. 공소시효가 과태료에 적용되겠나 안 되겠나? 지금은 또 규정이 있어. 어떤 규정이 있는가 하면 과태료에 대한 제척기간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소시효에 대한 논란을 없앤 게 바로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야. 자, 그래. 어쨌든 고의과실이 필요한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7조에 있다고 그러네. 제7조에는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과태료를 과할 수 없다고 명문화했다. 그렇지? 벌금으로 할 거냐 과태료로 할 거냐는 입법자 입법 재량의 단계에 달려있다. 그렇지? 표를 봅니다. 절차 보면 형벌은 형사소송 절차, 예외는 통고처분, 범칙금제도. 통고처분하고 범칙금제도는 사실은 같은 겁니다. 관로해도 돼. 똑같은 거야. 통고처분 제도는 있잖아.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뭐 있는 제도. 일본에서 넘어온 제도예요. 효과는 형벌은 전과가 되는 거지. 공권이 제한돼요. 공권이라는 건 선거권 등. 네, 민합시는 환형 유치에 관한, 환형이라는 게 뭐야? 형을 바꾼단 말이야, 그지? 예. 환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징역을 살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일수대로, 제합니다, 그지? 과태료 금액을, 그지? 예. 한 얼마 정도 되겠어요, 하루에?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루에? 5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 몇 해 전인가 광주에서 유명한 건축업자인데, 그지? 그 사람은 5만 원씩 하면은 그 사람이 뭡니까? 이
벌금을 수십억을 받았는데 과태료인가 벌금 벌금을 수십억 받았는데 하루에 환산하면은 한 뭐 천만 원씩인가 뭐 이렇게 계산해서 며칠만 살고 나온 이건 뉴스에 본 적 없나 좀 유전 무죄지 헷갈린다 그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기소화된 적이 있었는데 그래, 행정질서법은 미납시 가산금 중과산금 부과하고요 국세징수법에 따른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점 국세징수 국세 지방세 이거는 뭔가 하면 부과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지 국가가 부과하면 지방이 부과하면 행정형벌의 탈형벌화 행정형벌의 탈형벌화는 똑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 어떤 법에서는 벌금으로 어떤 법에서는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국민을 되돌아오기면 범죄자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벌금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을 해왔어 그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지 예. 네 1980년대 후반부터 뭐 그런 이야기 어디에 영향을 받은가 하면 독일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지 예. 독일은 그 책에도 있는 것처럼 1950년대에 벌써 그런 작업을 했대 그래서 이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많지 않은 그런 것들을 따로 분리해서 질서형법을 만들었다고 그래 그지 예. 질서형벌 이것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뭡니까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입니다 독일의 질서 형벌 질서 위반법이라는 게 있지 독일에 형사벌에 대한 행정형벌의 특수성 고의 법인의 범죄 능력 이런 거 뭐 타인의 비행에 대한 책임 공범 누범 경합범 양형 책임 능력 뭐 한꺼번에 말하면 뭐 다 볼 필요도 없고요 이런 것들은 다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법의 특유한 사항들이죠, 그죠? 근데 행정형벌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 특수한 사정들이 있다는 거. 법인의 범죄 능력은 형법에서는 논의가 되지만 행정법에서는 별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야. 행정형벌의 주된 대상이 법인이기 때문에. 타인의 비행에 대한 책임, 종업원의 비행에 대한 에 대해서 사업주만 처벌이 되거나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형법의 기본적인 책임은 자기 책임주의, 개인 책임주의거든, 그지? 그래서 타인의 책임을 지는 경우는 어쨌든지 행정형벌의 특수한 사정이라는 거지, 그지? 공범, 행정범에는 공범 규정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업주만 처벌하고 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주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종업원은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누범, 경합범, 양형에 관해서도 형법 정칙이 적용 배제되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담배사업법 제31조에서는 형법의 적용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요. 과형 절차 보자, 그지? 과형 절차. 행정형벌은 형법 총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일반 과정 절차는 당연히 형사소송법이 적용이 되겠지. 그 다음에 특별한 과정 절차로 뭐가 있는가 하면 통고 처분이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지? 근데 사실은 적결 심판도 특별 과정 절차인 것처럼 교과서에 이제 기술하고 있는데 사실은 특별 이 적심 적결 심판은 특별 과형 절차라기보다는
형사 절차인 거죠. 그런데 여기 쓰고 있는 거는 있잖아. 통고 처분하고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야. 정밀하게 말하면 적심 절차는 행정 형벌 절차가 아니라 형사 절차입니다. 형사벌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통고 처분하면 되는 거지, 그지? 통고 처분은 다른 말로 범칙금이라고 그러기도 해. 이 요거를 범칙금하고 통고 처분을 구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형벌을 대신하는 행정의 준사법제도예요. 행정이 하는 사법적인 제도인데 형벌을 대신해. 그러니까 형벌을 부과할 사항을 형벌은 누가 부과합니까? 법원이 부과하도록 돼 있어, 그지? 판결로서 부과하도록 돼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행정이 직접 그것을 수행합니다, 그지? 예. 이유는 뭐야? 범칙금 제도를 두는 이유는 제일 첫째 이유는 있잖아. 범죄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야. 그지? 두 번째는 뭡니까? 비용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이 대상은 위반 사항이 빈발하는 그런 영역에 한정이 됩니다. 그지? 모든 영역에 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사항이 빈도가 많은 그런 영역에 대해서만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데 합니까? 한 네다섯 가지 있지, 그지? 교통사범에 합니다, 그지? 예. 그 다음에, 예. 출입국 관리사범에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관세에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는 국세도 하지, 그지? 조세. 조세인데, 국세. 뭐 이런 데만 해, 그지? 예. 특징은 뭔가 하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죠?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지? 예. 우리가 처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지? 예.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야, 그지? 예. 그래서 불이행을 하면 어떻게 돼? 불이행을 하면 형사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형사 절차를 대신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불이행을 하면 형사 절차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지? 운전하다가 도로교통법 위반하면 범칙금을 받습니다. 범칙금. 과속을 하면 있잖아요. 예컨대 과속을 하면 내가 20km 이상 초과하면 경부고속도로는 100km에서 구간마다 달라 120km 달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100km 구간인데 130km로 달렸어, 그지? 그러면 20km 위반이지. 그럼 범칙금을 6만 원의 범칙금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안 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7만 원짜리가 다시 옵니다. 6만 원짜리 요거는 있잖아. 범칙금이. 7만 원짜리 요거는 뭔가 하면 과태료예요. 이런 거 받아본 적 있어요? 운전 안 하니까 잘 못 받지. 범칙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범칙. 위반 행위에 대한, 요거는 위반자가 특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위반자가 정해져 있어요. 예. 안 내고 있으면 과태료가 오는데,
과태료는 위반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거는 있잖아. 차량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거야. 어떤 게 더 좋은가 하면 이게 더 좋습니다. 만 원 더 비싸지만 이건 벌점이 없어요. 얘는 벌점이 있어요. 벌점이 15점이 있어요. 벌점이 40점이 되면 면허 정지가 됩니다. 만약에 있잖아. 여기서 150km 달렸어. 요즘은 차가 좋아져가지고 있잖아. 좀 밟으면 180도 나와. 150km 달리면은 범칙금을 9만 원을 냅니다. 벌점 30점이야. 계속 빨리 가면 두 개 나오겠지, 그지? 그럼 벌점 60. 그러면 60일 면허 정지가 되는 거지, 그지? 9만 원짜리는 10만 원짜리로 다시 옵니다.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냥. 그게 더 좋아. 벌점 안 받는 게 좋잖아. 근데 앞에 거는 벌칙금이고, 범칙금이고, 뒤에 거는 과태료야. 범칙금은 행위자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행위자. 그래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았다, 그지? 그런데 바꿔줘서 다시 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시인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뒤에 거는 행위자가 아니라 차량의 소유자한테 다시 부과합니다. 차량의 소유자한테는 차량의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질이 좀 달라. 그래, 통고 처분은 그런 거야, 그지? 통고 처분은 행정쟁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통고 처분 읽어보자. 교통사범,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 관리사범 등에 대해서 절차를 간이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상대방의 이행을 조건으로 벌금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야, 그지? 벌금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겁니다. 그지? 통고 처분의 범칙금을 납부하면 범칙 행위에 대해서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적결 심판에 의해서 처리된다. 적결 심판은 형사 절차기 때문에 벌금, 뭐 구류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과해집니다. 그지? 형벌에는 9개가 있어. 형벌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죠? 뭡니까? 아, 네 가지가 있구나. 생명형이라는 것도 있잖아. 사형, 그지? 생명형. 그다음 자유형이라는 게 있지. 수형 말고, 그지? 자유형. 자유형은 뭡니까? 검거하고 징역이 있잖아, 그지? 그다음에는 재산형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재산형에는 어떤 게 있어요? 벌금 과료가 있지, 그지? 자유형이 하나 더 있구나. 구류도 자유형이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격형이라는 게 있어, 그지? 자격정지, 자격상실. 그래서 네 종류가 있네. 적결심판. 아이, 시간이 많이 됐구나. 20만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에 해당되는 행정벌은 적결심판에 의해서 과해지며 경찰서장이 형을 집행합니다, 그지? 원래 벌금의 집행은 누가 하게? 검사가 합니다. 그지? 형벌이기 때문에. 과태료의 부과 절차,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면 되겠다. 그지? 수고했습니다. 예.